하루하루 아지랑 이끼는 이부시고 포근해 진 얼음은 겨울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에서 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서 좀 더 소리 없이 농이며 떨고 있는 줄 알아 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리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맘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은서씨네 특가 프로젝트 스쿨 밴드 오디션 특집 방송 스타 이날이 오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쿨 밴드 오디션 심사를 맡은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라롱 안녕하세요 야롱 와우
Yes.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우리 인사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응수시내를 들으신 우리 왈왈 사원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날이 날이다 보니 한 분 한 분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알려드려야겠지요. 자,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루시 예찬입니다. Yes. 예, 안녕하세요. 루시의 조원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루시의 상엽입니다. 생엽이야? 상엽이요? 좀 긴장하셨어요. 긴장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루시의 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에이, 나는 왜 빼다 갈란다. 아, 거기 적혀 있는데요. 대장, 대장. 루시의 응수입니다.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어. 뭐, 나도 루시 멤버 같잖아. 아, 이미 루시 같은 멤버죠. 게 아니고 맞아요? 어? 센터. 센터. 대장. 오, 비주얼 담당. 좋아.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이야, 드디어 스쿨 밴드 오디션 결승전을 와, 진짜. 날이 왔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제가 지난 이제 7월 7일 처음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네, 공지가 되었었죠. 네. 참가 지원서와 함께 저희 루시곡과 자유곡 커버를 한 곡씩 7월 31일까지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네. 밴드 멤버들도 모으고 곡 선정도 하고 뭐 커버 영상도 찍고 굉장히 빠듯한 시간에 정말 많은 팀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밴드부를 하고 있는 기존 밴드팀 외에도 이번 스쿨 밴드 오디션 프로젝트를 위해서 밴드를 아예 결성을 했어요. 결성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맞아요. 이 자리를 또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총 32팀의 밴드가 지원해 주셨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예, 76개의 커버 영상을 저희가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저희가 보내준 게 아니죠. 예. 보내주셨습니다. 예, 긴장 여기서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다들 너무 멋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맞아, 맞아. 진짜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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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참가자들 모두 맞아. 에, 모아가지고 진짜 단체 이 MT라도 가서 말이야 캠프파이어라도 하고 싶은데 말이야. 캠프파이어? 이 스튜디오에 다 모실 수가 없어서 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어떤지 아시죠? 아이고. 아, 정말 예,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또 이제 많이 결정을 했는데 일단 지원해 주셨던 32팀 중에서 그죠? 오늘 결승전에 오른 탑3 스쿨 밴드를 오늘 바로 이 스튜디오 지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아, 스튜디오. 그렇죠. 스튜디오에. 스튜디오. 잠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최종 우승팀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상엽이 형이 이렇게까지 말을 더듬고 나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까지 말을 더듬고 긴장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오늘 이렇게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올라가기 전에 일단 저만 긴장한 게 아니라 계시는 스태프분들도 전체 다 긴장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신 적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죠.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오빠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예. 선전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 끝까지 한번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뭐 상엽이가 조교 출신인데 조교 출신이 뭔 긴장하겠어. 너무 긴장해요. 그래? 그래? 탑3 스쿨 밴드에 어떤 팀이 있었지? 아 예, 바로 나폴레옹 주니어 팀 예! 그리고 얼레벌레 예. 마지막으로 유스 이렇게 세 팀이었습니다. 맞죠? 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심사했던 커버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네, 라이브로 들어보고 진짜. 최종 우승팀을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감사합니다. 야 이거 내가 다 긴장되고 떨리는 거. 아. 제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맡은 루시 파트장들이 각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실지. 아하. 뭔가 그 멘트를 해주시면 좀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예. 광일 씨는 좀 어떤? 광일 씨부터. 제가 또 이 루시에서 드럼을 담당하고 드럼,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오늘 좀 이제 좀 리듬에 네, 리듬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리듬 보컬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리듬을 그래도 중점적으로 봐서 이게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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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밴드는 멋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럼 네. 멋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하군요. 상엽 씨는요? 저는 일단 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밴드 분들이 하셨던 자유곡을 좀 위주로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다른 것보다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음악적인 건 또 저희 멤버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요. 예. 그 밴드의 합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합을? 얼마나 그 무대에서 그 밴드 멤버들끼리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얼마나 그 서로 잘 맞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뭘로 합이. 소통하죠?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소통합니다. 예. 패스. 저분은 탈락시켜 주세요. 아니 뭐 광희 이런 눈빛을... 이런 거만 한두 번 보나 우리가 늘 뭐 그렇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저희는 살짝 한숨으로 서로 소통이 되죠. 그리고 저는 실력보다는 이제 네이버 라인. 네이버는 라인이죠. 카톡이 아니라 라인을 저는 또 네이버 사랑합니다. 네. 광희 씨야 근데 이거 일부러 노리고 한 거예요. 네 이거 말하게 하려고 제가 제가 도와줬습니다. 사실 저는 음악 앱도 바이브밖에 안 쓰거든요. 네. 엄청 흥분하셨네요. 이거 빨기 시작. 좋습니다. 완상의 심사기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악적인 부분을 다 이제 주의깊게 들어볼 예정인데요. 아까 상혜빈 형이 말씀했듯이 자유곡을 좀 더 많이 잘 해오셨어요. 그 영상 봤을 때. 근데 이제 오늘은 루시 곡으로만 경연을 하게 되고요. 음악을 하게 되고 합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저희의 곡을 얼마만큼 소화를 잘 해왔는지 그리고 팀원들 간의 인터플레이를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팀인지 개개인의 역량은 얼마나 월등한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맞습니다. 피드백도 드리고 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웅수 씨네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루시의 센터 그렇죠 우리 비주얼 담당 그죠? 웅수 쌤은 아 웅수 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수 사장님 카리스마 사장님. 웅수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예선은 이제 자유곡을 그렇죠.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여기 결승전에서는 루시 곡으로 그렇죠. 이제 경합을 벌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루시의 곡 예를 들어서 개하면 개와 뭐 히어로면 히어 그 루시 곡 들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얼마나 잘 표현을 하느냐. 아, 뭐 각자의 개성으로. 그렇지, 그렇지. 뭐 그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팀이 루시의 개화를 연주한다. 네. 그럼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이 곡을 그쵸.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 그죠, 그죠. 그래서 루시 곡의 즉 원곡의 매력을 어떻게 얼마나 잘. 그죠. 연주해내느냐.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사자인 루시 저희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웅수 선생님만 느낄 수 있는 그렇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 I'm ready. 본격적으로 웅수 씨는 루시 특급 프로젝트. 스쿨 밴드 오디션. 자, 최종 우승팀을 가릴 대망의 파이널 무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만만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처음 무대를 펼쳐주실 팀은 바로 첫 번째 팀, 나폴레옹 주니어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폴레옹 주니어입니다. 저희가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나폴레옹 진열이었습니다.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주 좋았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폴레옹 주니어 팀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폴레옹 주니어입니다. 저희는 와. 저희는 학교 밴드부고요. 학교 밴드부인데 10명 이상 있는 밴드부인데 저희가 이 스쿨밴드 오디션을 나오기 위해서 팀을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디션 본선에 오게 됐고 그리고 저희는 또 뭘 말하지?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대박. 멤버분들이 저희 25년 된 전통 있는 동아리예요. 예예. 예, 예. 동이 진짜 제대로. 안 그래도 아까 깜짝 그 영상 보니까 나폴레옹 주니어뿐만 아니라 이세라는 팀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세도 진짜 저희가 떨어뜨리기 너무 아쉬워했던 팀이거든요. 맞지 맞지. 네, 그 팀이랑 그러면 또 친한 사이인가요? 아 저희 다 친하죠. 저희. 아 그래요? 저희 동아리 다 친. 아쉽겠다. 그럼 같이 나왔는데. 아 맞아요. 아니 그 뭐 학교 공부하랴 음악들이라. 근데 어떻게 루시 예, 곡들은 많이 들으세요?
아, 제가 완전 팬이에요. 오, 진짜 짱 팬. 그런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여기 또 글에 있는 게 저희 첫 번째 콘서트를 그니까. 오신 분이. 아, 맞아요. 저 첫 콘 갔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퍼스트 랜딩 와, 갔었어요. 와, 진짜. 대박. 와, 그때 상해병 진짜 떨었는데. 맞아. 그날 그 난로 치실 때 그 피아노 약간 아, 이상한 걸로 친. 아, 근데 그게 명장면이에요. 아, 맞아요. 아시죠? 저 그렇게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걸 약간 놀린 것 같긴 한데요. 아, 아니요, 어, 예, 진짜 좋았어요. 그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다. 맞아. 혹시 누구가 저희 어떤 분이 보컬? 어, 보컬. 아, 정말요? 오. 근데 저는 음악 네네. 전공이라기보다는 네네. 연극영화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뮤지컬 쪽 하시는구나. 아, 네, 맞아요. 근데 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또 건반. 네, 저도 실용음악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왠지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보컬 하시는 분은 오전에 그 콩쿨이 있으셨대요. 또 그래요? 끝나고 또 급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잘 보고 오셨어요? 어떤 콩쿨을 다녀오셨는지. 저 그 경향신문사에서 네. 주최하고 있는 뮤지컬 콩쿨을 갔다가 왔는데 오. 어 제가 만족은 하지 못하는데 아직 다 낫지를 않아서 그래도 아, 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맞아. 지금 보컬 분께서 이거 축농증이랑 인후염이 좀 심하시다고. 아~ 맞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적이 처음인데 아이고. 제일 심할 때 영상을 찍고 저희가 어 이거는 우리 어차피 안 붙겠다. 그래서 저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예. 영상을 찍다가 근데 갑자기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아파도 그렇죠, 들 수 있다. 어. 정말. 저 우리 저 파이널 무대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오. 파이팅. 예. 야, 그래. 이거지 말이 돼요. 그래. 이게 화이팅이죠. 말이 필요 없죠. 네. 말이 필요 없지 뭐. 그럼 이제 나폴레옹 주니어 팀에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저희 라이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리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와. 감사합니다. 와. 야. 스쿨밴드 오디션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팀 나폴레옹 주니어의 무대였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진짜 야, 수준급이네요. 진짜 이거 직접 들으니까 오늘 그 동영상이랑은 정말 다른 게 이게 맞아요. 와, 이게 드럼도 제가 드럼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드럼도 제일 처음에 제가 롤 들어가는 걸 들었는데 저는 저렇게 롤 못 쳐요, 저. 네, 저는 저렇게 못 하는데 굉장히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깔끔하고 드럼 치는 분이 표현력이 좋아요. 맞아요. 다이나믹을 올리는 법이랑 이제 줄이는 법 되게 섬세하게 보컬을 감싸주고 피아노 따라가주고 이런 것들이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연주할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머 분한테 또 칭찬을 굉장히 주고 싶고요. 그리고 합주 같은 부분도 네 분께서 너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엽 씨는요? 아, 일단은 이제 전 보컬이기 때문에 보컬 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음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게 물론 고음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저음이 탄탄하기 때문에 노래가 이제 그 기본이 잡혀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고음을 올라갈 때도 전혀 이제 불안함이 없는 그런 보컬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이잖아요. 사실 4명이라면 이제 뭐 저희도 4명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뭐 다른 사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분이서 이제 실연을 하실 때 사운드가 비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건반 분이 아무래도 카피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셨고 그 연주를 하실 때 뭐랄까 지금 딱 노래가 되게 삼삼하고 슴슴한 맛이 좀 나요. 제가 방금 먹었던 그 삼계탕 맛 같이 살짝 되게 담백하면서 약간 다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 아, 이게 건반분의 그 연주가 이제 이 곡의 무드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반주자가 지금 원래 원곡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뭔가 표현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필인도 많이 넣으셨고 바이올린이 해야 할 라인 같은 거를 한정된 손가락으로 그냥 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치시는 분도 드럼 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뭔가 딱 나는 묵히 나의 할 일을 감한다. 이게 드럼과 베이스 어떻게 보면 제일 그거잖아요. 근본. 그렇죠. 예. 나는 이 음악에 베이스 드럼 없으면 밴드 안 돼요. 나는 이 음악에 그렇지. 이 밑바탕을 깔고 가겠다. 딱 멋있게 그냥 딱 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예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참신한 거. 아, 장난이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음악을 하면서 감정을 넣는다는 게 기본기가 있어야 자신의 감정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네 명이서 그 나폴레옹 주니어만의 감정을 넣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솔직히 중간에 좀 소름 돋았어요. 아까 맞아요. 그 기승전결이 딱 있고 맞아요. 정말 조용할 때 딱 빠지고 그런 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팀은 되게 한 음표 한 음표를 곱씹는 듯이 차분차분히 섬세하게 연주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더 저희가 예찬이 형이 소름 돋았던 이유, 제가 소름 돋았던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수쌤은 혹시 뭐 간단하게 또 뭐. 아, 역시 그 이 전통이라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힘이다. 25년 된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년 된 전통, 그 역사에서 나온 전체, 결국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곡에 무리가 없이 안정적으로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나폴레옹 주니어 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되게 다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에 저희 뽑아주시면 훌륭한 연주를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너무 잘하셨어요. 패기가 있습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럼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럼 잀시 퇴장하셔가지고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번에 보시죠. 잘하셨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잘 들었어요. 다 우승.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좋았어요. 건반도 그렇고. 진짜 그럼 진짜 잘 들었습니다. 응세시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팀 얼레벌레 팀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레벌레 커피 만드는 밴드인 얼레벌레입니다.
저희 밴드는 투명한 언어버리지만 가수 저는 실력 꼭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멋있다. 아 진짜로 그냥 급조된 팀이에요? 네. 저희는. 어 진짜? 어 각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는 요 팀의 리더를 맡고 오 리더 응? 리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아 베이스가 맞습니다. 또 리더면은 그렇지. 밴드에 딱 아, 기강이 잡혀요. 오 네. 전 아니지만 저는 밴드에서 일렉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홍은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2년생 안녕하세요. 한 분씩 네 저는 이제 저희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문준성이라고 합니다. 아 문준성? 준성. 어, 네, 저도 팀에서 보컬 맡고 있는 손유영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고사라고 합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고사, 고사. 역시 드럼이지. 고사. 안녕하세요. 저 팀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와, 네, 건반. 너무 좋아요. 네, 자, 그 얼레벌레 모였다고 급조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팀이 만들어진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 제가 사실 그 광일님이 인스타 스토리에 그 팀 오디션 네. 그걸 올리셔가지고 아. 그걸 보자마자 제가 아 이거는 놓쳐선 안 되는 기회다 아. 생각해서 7월 24일 날에 이렇게 결성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이예요 그럼 서로? 이제 다 다 처음 만나신 애들 처음 만난 애들도 있지만 아, 진짜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정예 멤버들을 다 뽑아서 아, 이 오디션이 꼭 본선을 꼭 통과해서 또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정예 멤버들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서로 이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짧아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서로 이름 모르거든요. 그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합주를 그 영상을 찍으셨을 때는 합주가 몇 번 정도 된 상태였어요? 정확히 두 번. 진짜? 와, 네. 진짜? 잘한다. 와 근데 뽑힌 거예요 여러분. 야. 그 많은 그 곡들이 있는데 왜 루시의 조깅을 초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후보곡들이 어려운 노래네. 맞네 떼굴떼굴 조깅 일단 여름 느낌이다 보니까 일단 신나는 노래를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맞네가 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너무 맞네를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드는 거예요. 커버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조깅은 뭔가 새롭고 뭔가 여름 느낌의 딱 여름 출시했고 앨범도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솔직히 가장 어렵죠. 오 네. 어려운 곡인데 저희가 저희 노래 커버할 수 있는 노래 중에서 조깅만큼 어려운 곡은 없어요. 네, 개화 조깅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어려운데 개화가 진짜 어렵고 오늘 오늘 이제 결승 진출한 팀들 중에 유일하게 신나는 곡을 가져왔어요. 네,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스쿨 밴드 탑 3에 뽑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단 그 네이버 나우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멤버들끼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네. 아,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선을 붙으니까 예선 붙었어 하다가 본선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다른 이제 10팀 예선 영상 보면서 근데 제가 딱 얼레벌레를 딱 손에 듣는 순간 아, 집에서 소리를 진짜 야 진짜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진짜 저희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파이널 무대 이만은 가고 한마디 듣고 라이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얼레벌레지. 그렇죠. 네. 저 우리가 얼레벌레네요. 예. 저희가 비록 팀명은 얼레벌레지만 그래도 실력만큼은 얼레벌레하지 않게 아~ 저희만의 패기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기대됩니다. 저희도 정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얼레벌레하지 않는 얼레벌레 팀의 조깅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각자 위치로 화이팅. 예. 그
스쿨 밴드 오디션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팀 얼레벌레 무대했습니다. 이야. 왜 얼레벌레라고, 왜 얼레벌레라는 밑밥을 던져놨는지. 전혀 얼레벌레 하지 않습니다. 밑밥을 깔았지만. 밑밥을 깔았지만. 그 밑밥은 필요가 없었어요. 네. 전혀 얼레벌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광일이의 눈을 봤습니다. 드럼을 계속 보면서. 드럼을 유심히 봤는데, 역시 이 드럼은 사실 이 라이드 심벌 칠 때, 얼마나 잘생기게 나오냐, 멋있게 나오냐,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해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아, 그래요? 우리, 드러머 분의, 이제, 예. 드러머 분이, 이제, 서하님. 서하님. 예, 서하님께서 예. 라이드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 라이드랑 무슨 라이드랑... 사이에요? 무슨 사이에요, 라이드랑? 예? 라이드랑. 저요? 라이드랑 무슨 사이에요? 서하님이랑요? 저랑요? 아, 라이드랑 본인이랑. 아, 저는 뭐, 아무 사이 아닌데. 서하님께서 거의 진짜 라이드를 부수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보는 게. 일단 너무 멋있었고. 라이드 한번 이렇게 쳐주실 수 있나요, 혹시? 간단하게 그냥. 라이드, 아까 뭐, 라이드 들어가는 파트. 야! 아, 이거지. 아우, 좋네.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문준성님 준성 맞죠? 네. 그 중간에 그 이렇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드럼 보느라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중간에 아까 전에 그 1절 끝날 때죠. 그때 그거 뭐 소리 질렀습니다. 카메라 보고? 예. 네. 아 진짜. 카메라 보고. 야. 나는 그때 숙련된 조교다 내가 봤을 때. 섹션이 완전 멋있는 섹션이 한 게 있는데. 맞아요. 뭐 그런 너희기를 할 때. 정준이 형 그냥 순간 혼미해가지고 못 봤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 보컬 분께서도 음색이 진짜 음색이 엄청 좋으세요. 맞아. 그 노래 전공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개성 있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두 분 합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성엽 씨는요? 저는 일단은 이제 이 베이스 치시는 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제가 이 전에 이제 영상 보내주셨을 때도 그때도 적었거든요. 예, 그렇어요. 베이스 분이 예사롭지 않다. 그때 아마 영상에 아직 안경을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마 안경 썼던 것 같습니다. 풀텐즈쯤 안경을 끼고 굉장히 막 몸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베이스를 치는데 음악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저분한테 받아가지고 약간 이 팀의 활력을 넣어주는 게 저분이 아니었나 싶어. 그리고 약간 이 지금 합주한 이거를 딱 뭔가 음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또요? 예, 아까도 음식에 나도 있는 음악은 음식입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약간 맛이 보장된 프랜차이즈 같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료들이 이거는 뭐 실패가 없어. 이미 어디 가서 다 이제 한 바닥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딱 모여가지고 이거는 뭐 이게 음악이지 뭐 저희 뭐 정도 해야 다 이렇게 믿고 먹는 그런 아는 맛, 깔끔하고 깔쌈한 맛. 그런 맛이지 않나? 비유가 완전 찰떡이네요. 근데 예. 프랜차이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네, 그렇긴 한데 음악은 다르니까요. 네. 네. 왜 급할 때는 먹지. 그렇죠. 그럼요. 최고죠. 원상 씨는요? 저는 우선은 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선은 각자 몇 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악을 한지 몇 년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저는 그 사실 베이스 전공은 아니고 그럼 무슨 전공이에요? 원래 일렉기타 전공이었지만 뺏겼어. 아이고 이런. 왜 뺏겼어요? 이제 은수가 너무 진짜 잘 쳐서. 그게 이제 쉬워. 저도 그렇듯이 이제 저도 원래 보컬이었잖아요. 드럼을 치고 있는데. 지금도 보컬이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묵묵하게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저게 바로 밴드예요 이런 게. 근데 광일이도 묵묵하게 그러면 진짜 놀랍다. 베이스 전공이 아닌데 라인을 넣을 줄 아네요. 페딩도 넣을 줄 알고 그런 거 보면은 음악적인 이해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좀 궁금했어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기타 전공은 아니고 진짜로? 또 진짜 뭐야? 기타 전공이 아니야. 저는 그럼 왜 뺏은 거야 기타를? 저는 뺏은 게 아니겠지. 작곡 전공이라. 진짜. 네, 편곡을 좀 맡아서. 그랬구나. 뭔가 살짝 천재 스타일이네. 뭔가 그럴 것 같았어. 그런가요? 세션 같은 것도 본인이 다 하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뒤 건반 치시는 분은. 저도 건반 전공은 아니고 뭐야 이제 선영 씨 왜 이래? 저도 작곡 전공입니다. 아 진짜? 선영 씨도 작곡? 네. 그래요? 드럼 치시는 분은? 아까 보니까 뭐 라이드를 그냥 뭐 잡아 먹으시던데 고서환님 저는 드럼 전공이 맞고요. 네. 드디어 다행이다. 네. 드디어. 취미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치다 올해 여름에 입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보컬 두 분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 주크박스 드라이버라는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 보컬들 같아요. 오. 특히 여성 보컬분이 그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오기 힘든 그런 까랑까랑하고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보컬 하면 잘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건 자유의지니까 너무 잘 들었어요. 보컬은 그렇게 제가 뭔가 서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밴드랑 그리고 중간중간 편곡 들어간 거 와 대박이었어요. 멋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공연 편곡을 했으면 진짜 저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하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팬들한테 저런 모습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고 반성하게 됐고 아 기타 치시는 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볼륨 노브가 좀 작아서 아쉽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팬더잖아요. 스트라토캐스트잖아요. 근데 저거를 완전 이해하고 연주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 톤을 완전 이해하고 이펙터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딱 저 두 개로만 저 악기 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조깅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내가지고 전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작곡 전공자의 좀 겸손이지. 그렇죠. 그렇지. 야 여기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눌러야 되는구나. 기만이죠. 저 작곡 전공인데 기타를 진짜? 저렇게 치면은 아, 깜짝 놀랐어. 나는 베이스인데 작곡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고 작곡인데 기타 저렇게 치는 건 반칙이죠. 네. 아무튼 뭐 남의 일자리를 뺏고 있어. 그 정도로 잘했다. 이게 그 상당히 조깅 어려운 곡인데. 그죠. 그 원래 지금 반주 하는 거 보고 아까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내가 이 조깅하는 걸 상상을 했어요. 근데 좀 숨은 급하지만 내가 여기 얼레벌레에 조깅에 맞춰서 조깅을 하면은 한 3분 달리고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거 다이어트용 음악이에요. 다이어트용 음악. 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 얼레벌레 조깅 들으면서 조깅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밀린 거야? 아니야. 너무 잘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얼레벌레 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고. 네, 얼레벌레 비록 이름은 얼레벌레지만 저희가 최종을 뽑아서 왔다 했죠. 저희가 그 약간 신나는 곡에 큰 메리트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뽑아주신다면 아주 신나는 여름 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만약에 뽑히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예~ 7월 24일 날 만났다는데 참 그러니까. 대단하네. 너 고생하셨어요. 대단해. 자 여러분 고생해주신 얼레벌레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좀 더 또 만나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예요. 응세시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팀 유스 나와주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스입니다. 저희 부산에서 올라온 만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유스의 건반을 맡고 있는 황주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행 느낌이 조원상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배지민입니다. 예.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김서윤입니다. 야. 저는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구영현입니다.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멋있어. 있는 팀이죠. 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경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밴드에서 어쿠스틱 기타랑 전체적인 작곡 편곡 그리고 이제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리더구만. 안녕하세요. 저 유스에서 서브 기타를 맡고 있는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예! 비주얼을 맡고 있죠, 비주얼. 키가 또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럽다. 예찬이 형 중배 정도 되나? 그럼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근데 네. 지금 얘기를 자기소개를 들어봤을 때는 되게 유서 깊은 팀 같은데 6월 9일 날에 결성이 됐다고. 얼마 안 됐네요.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여자들끼리는 선후배 사이고 학교 선후배 사이고 뒤에 남자분들은 그 각자 지인들 모아서 한 거라 원래 아는 사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고교가요제 하려고 원래 만들었던 팀인데 이 오디션 한다는 걸 듣고 그 혹시
그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네. 아, 저 안 그랬어요? 네, 안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또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다들 오셨어요? 저희 부산에서 어제 왔습니다. 야, 저희가 미안해요. 네, 아니 뭐 커버곡은 그 영상 보내주신 게 합주 몇 번 정도 해보신 거예요? 6월 9일 날 결성됐으면 몇 번 못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시험 기간이라서 그 앞부분에서는 잘 못했고 이 곡을 나중에 정한 거라서 한 3주, 2주? 그 주말마다 만나서 했어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오디션은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누가 하자고 했는지. 누가 하자고 먼저 하셨는지. 제가. 진짜요? 예상 외의 사람이. 진짜. 바이올린. 보고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 저희 우리 유스팀은 좀 네. 뭐 다 부장님이야. 부장님. 다 부장님이야. 밴드 부장, 밴드 부장.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요. 여기 바이올린 우리 영현님은 또. 악장님이에요? 와, 진짜. 우와. 야, 부산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의 악장. 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지디도 하시고.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내 동요 부르기 대회 최우수상을. 그러니까. 동요를 잘 부르신다고. 동요를 잘 부르세요. 보컬하는 지민님. 애초에 근데 학교에서 그런 대회를 하는 학교가 있어. 아, 그 사실 막 보컬로 경력을 쓸 게 많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 거 적긴 한데. 아 초등학교 때. 네. 그런 것도 다 적어야 돼요. 저도 적었어요. 예. 네. 어떤 네? 어떤 동요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그 동산 위에 이거 불렀었는데. 아 잘 어울리네. 한 소절 들었는데 진짜 동산 위에 있었어요. 동산 위에도 방금 사투리로 하지 않으셨나요? 동산 위에.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스쿨밴드 탑3에 이렇게 뽑혀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처음 뽑혔을 때 이제 기분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 바이올린 친구랑 저는 같은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저 영현 씨 진짜 안 뽑힐 줄 알았는데 탑3 안에 들고 나서 진짜 휴대폰 바닥에 떨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학원 조금 시간 미뤄서 봤어요. 아 진짜 저 학원을 미뤘어요. 그 제가 그때 계곡에 가 있었거든요. 계곡에 가서 이제 탑3를 뽑는 장면을 봤는데 이제 건반을 치시는 언니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완전 펑펑 울면서 아, 우리 진짜 서울 가는 거야? 우와 우리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파이널 무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임하실 건데 이제 임할 때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차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꼭 합주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하, 오. 대박. 아, 마음 아파. 그쵸. 자 이제 유스 팀의 날로 라이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화이팅! 차가운 바람 하나에 흔들리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춤을 추게 될 거야.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세 번째 팀 유스의 무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혹시 예찬 형님부터 혹시 좀 어떻게? 아, 네. 우선은 저 난로라는 곡이 정말 감동적인 노래예요. 근데 저희한테 들려주신 그 음악이 저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우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어떻게 보면은 음정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밴드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정말 인이어 상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가 무슨 음정을 누르고 있는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음정도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약간 바이올린 하시는 게 원래 클래식을 전공하셨나요? 하다가 네 그만뒀어요. 연주 스타일이 엄청 재즈 바이올린 하시는 것처럼 약간 밴딩이 많게 연주를 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나름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바이올린이란 게 그 밴드에 어울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시도, 좋은 커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아까 중간에 그 서로 마주보면서 그런 중요한 순간들에 이런 거 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듣기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영현님 바이올린이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집시 느낌 살짝 그렇게 밴딩도 많이 쓰시고 하는 느낌이랑, 또 우리 보컬 하시는 저기 지민님 목소리가 어울려서 나는 살짝 알프스 느낌이 좀 나더라고. 요들송 말고 그 알프스의 시원하고 그걸 무슨 장르라 그러지? 아이리시. 아이리시 느낌 확 나더라고 나는. 옛날 그 박정현 선배님이 나는 가수다에서 그 부활 노래 부르셨던 게 있었는데 그거 느낌이 나는 확 났어 중간에. 너무 좋았어. 너무 상큼한 느낌. 잘 들었어. 상엽이 형은?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일단 인사톤인데? 예, 일단은 시작할 때 이제 9호를 딱 외칠 때부터 알아봤어. 아, 그렇죠. 네, 이 집은 맛집이다. 네. 또 음식이에요. 또 음식이에요. 컨셉을 개정해.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식당이 아니라 내가 할 걸. 집밥이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갔는데 아, 내가 할 걸.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이 딱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대가족이다. 그렇죠. 대가족이죠. 아.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척분들이랑 막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밥도 이제 막 떡국도 퍼주고 막 이러면서 약간 떡국. 그런 정을 나눈 그런 듯한 느낌. 저 중에 누가 떡국이에요? 이 중에 원래 지민님이 지민님이 떡국이 떡국 퍼드렸어. 제가 봤을 때 가운데서 너도 한 입 해야지 막 이러면서 뒤에 계신 분 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네. 광일 씨는요? 아, 저는 말이죠. 네. 뭐 일단은 뭐 우리 피아노 네 주원님. 네. 아 손을 이렇게 계속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손을 떨면서 치는데. 아, 진짜 봤어? 하나 하나 이렇게 누르는데 건반 하나 누르는데 저 그걸 보면서 제가 오디션 했을 때가 떠오르면서 저도 하나 하나 터치하는데 막 손이 막 엄청 떨리면서 했었거든요. 맞아. 떨리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맞아요. 아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좋았고 소리도. 그리고 또 우리 보컬분 지민님께서는 노래를 이렇게 제가 여기선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옆으로 딱 돌아서 봤는데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노래를. 맞아. 사실 난로를 제가 웃으면서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왜죠? 왜냐면 이게 왜까요? 뭔가 힘들어요. 노래 부르면서 힘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노래 부르면서 웃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맞지.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난로는 사실 행복한 노래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맞지. 제가 진짜 보는데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초반에 인트로 때 동현님께서 이펙터로 그 뭐죠? 기타. 예, 기타 이펙터로 리버브. 예, 리버브 넣으셔가지고 그치, 이런 그치.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랜딩에서는 조금 나름 뭉클하더라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거기. 약간 그 청춘들의 그 열정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밴드를 하고 이렇게 뭔가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게 뭉클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저는 이제 그 두 보컬 분 피아노 치시는 분이랑 메인 보컬 분이 목소리가 되게 순수하세요. 부르는 창법도 그렇고 곡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랑 피아노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베이스가 가장 베이스답게 연주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래에서 이제 사운드가 비지 않게 레가토를 유지해 주면서 화려하지 않게 뭔가 이렇게 팀원들을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고
솔직히 말해서 다 잘하지만 이 팀은 피아노가 다 끌고 갔다 생각해요 저는. 피아노 사운드를 이제 다른 악기들이 뭔가 나오지 않을 때 피아노가 항상 그 자리에서 채워주고 있는 걸 좀 느껴가지고 피아노와 베이스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니 다른 악기들이 이제 거기서 뛰어놀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해요.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팀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음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연주하는 게 느껴졌고 맞습니다. 예. 소중하게 이 곡을 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저희 유스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서울 올라오게 될 줄도 몰랐었는데 막 올라오는 것부터 소중한 시간이었고 얼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야, 아유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여기까지 유스팀이었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퇴장하시면 저희가 또 예, 잠시 호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야. 많았어요. 멋있다. 진짜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쿨 밴드 오디션 탑3 팀의 무대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파트장님들 어떠셨나? 원성 씨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든 팀들이 다시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긴 한데 사실 저분들이 저희한테 연주를 보여주러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저분들 연주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 사리 사욕을 채우고 싶었어요. 네. 아, 누군가 그러셨구나. 이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가 만든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불러주는 거를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도 깊게 충족을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이 지금 따뜻해요. 이게 음악으로 막 돈을 벌고 막 정상의 위치에 올라오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야망이고 목표지만 이것 때문에 음악을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뭐 동기부여가 오히려 제가 되네요. 여기 보면은 참가 지원서에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동기부여를 받은 건 저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배찬 씨는? 우선은 이 정말 많은 팀들이 저희 이 스쿨 밴드 오디션을 지원해 주셨는데 모두 다가 너무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고 와서 진짜로 너무 감동 받았어요.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더 열심히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광일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밴드를 시작하면서 누군가 우리의 곡을 커버를 하는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커버를 했는데 직접 보는 건 진짜 처음이라서 뭔가 더 많은 감동이 오고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는 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해주셨던 분들이 이번에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이번에 참가하면서 밴드가 또 어떻게 더 재밌고 이런 게 더 흥미를 더 얻었고 이런 걸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참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일단은 너무 행복합니다.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게 너무 보여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예. 상엽 씨는? 저는 일단은 사실 이렇게 까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실 거라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됐어가지고 굉장히 얼떨떨하고 사실 이제 저희 너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세 팀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이제 연주를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 맞아요. 이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이게 어쨌든 결정을 또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요. 결정할 땐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그런 자리니까 이게 근데 뭐 저희의 어떤 뭔가 이제 뭐 평가하거나 이런 자리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까지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루시와 함께 합주 라이브를 펼칠 그렇죠. 최종 우승팀을 뽑아보자고. 좋아요. 보여주세요. 네. 진짜. 각자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팀이
그 순위를 매겼는지 알려주시면 합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찬이 형부터 상해병한테 말을 해주세요.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다 똑같은 마음이네. 제가 미안해요. 아닙니다. 말은 해줘야죠.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뭐. 순서대로 한 거.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 팀이 이제 1등. 예, 순서대로. 이 팀이 이제 2등이고 예, 이 팀이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해달라고. 나는 우선은 우리랑 같이 합주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세 팀 다 너무 잘했는데 나는 1, 2,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다 잘했는데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 살짝. 생각보다 그럼 박빙이 이겼는데. 상엽이 형. 상엽이. 아 나는 이제 팀마다 진짜 이 팀도 굉장히 매력 있었고 그렇죠. 이제 매력 있었지. 매력 있었는데 뭔가 색깔이 다 달라. 팀마다. 맞아, 맞아. 색깔이 다 달라. 색깔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좀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이제 이 팀이 그래도 뭔가 좀 색깔이 좀 그래도 뭔가 잘 맞았다. 회색이랄까. 잘 맞았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는 사실 이번 오디션이 스쿨 밴드 오디션이잖아. 거기에 나는 뭔가 어울리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랬을 때는 뭔가 좀 학생 뭔가 풋풋한 느낌이 있는 여기가 이제 팀이 약간 좀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동점이 나오지 않았어? 합산을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 동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투표가 나왔지. 그치. 여기가 제일 투표가 많이 나왔고 1위로. 근데 진짜 박빙이긴 하다. 진짜 세 팀 다 너무 잘했는데. 그치. 너무 잘했는데 나는 이 팀이 엄청 그 합이 잘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듣기 좋았고. 솔직히 음악적인 걸로 비교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맞지 맞지. 내가 지금 중점에 두고 싶은 거는. 아까 광일이가 말했던 학생 느낌이 나는 광일이하고 원상이 의견 들으면서 나는 정리하기가 쉬워졌네. 네네. 예, 저희끼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충 이거 회의 시간만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참가자분들 모두 나와주실까요?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은세 씨네. 네, 여러분! 모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최종 우승팀을 뽑기 전에 예. 먼저 심사평 전체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일단은 이제 사실 밖에 계실 때 저희끼리 지금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원상의 말을 좀 빌리자면 사실 저희가 초청을 한 게 가까워요. 사실 이분들이 지원을 하셨다기보다 네. 저희가 이분들의 연주를 보고 싶어서 사실 이제 이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뭐 경연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경연 프로그램 출신이지만 그치. 난 진짜 경연이 의미가 없다 생각해. 그치. 이거는 의미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를 뽑아주셨던 뭐 종신쌤이나 뭐 윤상 선생님이나 수현이 뭐 이런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이제 느껴져. 맞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 너무 완벽했고 이 뽑는 데에 의미를 갖다 붙인 것 뿐이지. 맞지, 맞지. 그냥 진짜 등수를 매길 수는 없었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너무너무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디션에 참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마음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멋있게 커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진짜 밴드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모양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을 맞추기도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다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밴드가 돼가지고 합주했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응수 시내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나도? 아니 어떻게 연습생님 이렇게 저희 엔터테인먼트 응수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이렇게 뽑으셔야죠. 그래. 전부? 여기 친구들? 식대는 5,000원씩 선생님 약간 당황하시는데? 아 전부 다 야 김과장 다 합격시켰어. 자
어쨌든 피해갈 수만 없는 시간이 왔죠. 저희가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끼리도 막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진짜 다들 그러니까 너무 저희도 이제 좀 이게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가지고 막 아 어떡하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결과는 사실 이제 뭐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과는 이제 무관하고 그냥 최대한 이제 뭐 냉정하고 프로그램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 분을 선정하려고 저희끼리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표수 차이도 그냥 거의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맞지. 표 차이였고 맞지. 좀 더 뭔가 아, 이 팀이 좀 더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다 와닿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 다음에 뭔가 시간이 되면요 김관장님 다 같이 합주하는 것도 오케이. 시간 한번 내주세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응수 씨네 루시 특급 프로젝트 스쿨 밴드 오디션 최종 우승팀을 발표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팀은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이야 두구두구두구 원상 씨가 말씀 주시죠. 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광고 근데 그 광고 큐 때문에 그 형 현무 선배님이 광고 큐 해가지고 나랑 형 쓰러졌잖아. 호흡곤란으로 진짜. 자 그럼 진짜로 이번에 제가 최종 우승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응수 씨네 응수 스쿨 밴드 오디션 저희와 마지막에 합주를 펼칠 마지막 최종 우승팀은 몰딩 바로 유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승판에 여기 있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뭐 우승팀 네.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우승을 못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합주까지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 개인적인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밴드 만들게 된 계기가 루시를 보고 밴드에 빠져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작은 꿈을 이룬 것 큰 꿈을 잃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희 영상 올릴 때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올렸는데 또 열 팀 안에 든 것만 기분이 좋았는데 거기서 또 세 팀에 또 뽑히고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10대에서 잊지 못할 약간 기억에 깊게 남을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슈퍼밴드 때부터 원상이 형 제 베이스 아, 예. 되게 엄청 많이 보고 했었는데 이제 앞에 이제 같이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꿈 같고 진짜 되게 애들 되게 이제 저희 밴드 애들이 다 잘해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가는동 밴드부터 신예찬님 되게 좋아하셔서 아이고. 그래서 밴드도 바이올린 하려는 것도 신예찬님 계속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솔직히 오늘 올라오는 것도 그냥 즐기다가 오자 긴장만 하지 말자고 정말 아까 저희 대기팀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랑도 그 서로 안 돼도 우리 되게 좋은 추억 만든 것 같다라고 서로 얘기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입지. 네. 우승까지 하게 되니까 솔직히 다 잘했거든요. 맞아요. 다 그래서 다 잘했어요, 진짜. 저 그래도 감사하게 합주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우승팀도 우승팀이지만 이제 다 해주신 우리 다른 팀들도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 번 되죠. 한 번씩. 아 저도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네. 그 예선 그 영상 봤을 때 너무 칭찬을 정말 좋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진짜 많이 울컥하고 진짜 몇십 번을 돌려봤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잘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도 지금 루시 완전 제가 짱팬이라 가지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딱 하고 꿈이네 하는 그거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너무 만난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진짜 제 육안으로 최대한 많이 담고 가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았다. 좋았죠. 고맙습니다. 얼레벌레 팀. 저희가 사실 그 예선을 처음 했을 때가 첫 합주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제가 기타를 시작하는 게 딱 어드벤처 라이프타임 1라운드 보고 참 감명로였거든요.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열심히는 했는데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저희를 나누고 그랬고 부족함에도 이게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렇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또 상엽이 형과 광일이가 예. 저희 이제 또 저희가 합주만 하기에는 너무 사실 좀 그냥 상이 사실 저희가 뭐 같이 합주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부상으로 저희가 예전에 공연 때 한번 친 기타인데요. 아니, 예, 비싸진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승팀한테 이거를 드리고 싶어서 우상으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제 팀 내에서 잘 활동하십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한 5년 정도 뮬이나 이런 이제 중고 사이트를 그렇죠. 예.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당근 마켓이랑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자, 그리고 여기 끝이 아닙니다. 우리 상엽이 형이 준비한 부상이 또 하나 있죠. 아, 진짜? 부상 탓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좀 먼 길도 오시고 하셨는데 식사도 못 해서 못 해드리고 한 것 같아서 그냥 팀별로 그냥 간단하게 피자 드시라고 아까 두 판씩 그냥 전해드렸습니다. 이러면 나랑 여찬이 형은 뭐가 돼? 아이, 부담 가지실 것 같은데 이게 딱 적당한 선인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적당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이셔가지고 이제 또 끝나고 그냥 다 뿔뿔이 터지면 아쉬우니까 나중에 또 모이셔가지고 또 식사하시면서 얘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동현아 이거 나한테 지금 팔아라. 야, 동현아 이거 나한테 좀 팔아. 이게 원래 사인을 하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해가지고 이따가 끝나가 네임펜으로 사인펜 해드릴게요. 사인펜? 예찬. 네? 형 멘트. 아! 그러면 오늘 예?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그쵸. 우승팀과 합주 한번 해봅시다. 야, 좋습니다. 예. 야, 이때는 은세씨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쿨 밴드 오디션 최종 우승팀 유스팀과 라이브 무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 마이 갓. 너무 재밌었어요. 루시 우승팀과 라이브 해보니 어떠셨나? 아, 어떠셨어요 원상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로 연주를 해본 경험이 사실 꽤 있어요. 뭐 어드벤처 오브 라이프타임도 저희 신분들 콘서트 때 한번 했었고요. 그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이랑도 했었는데. 아, 그렇죠. 사실 좀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대규모 합주로는 오늘 한 게 최고가 아니었는데. 그치, 맞아요. 다 데이브레이크 선배님들 너무 좋지만 오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사운드도 아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연주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다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랄까 이제는 막 실력, 막 기본기 막 이런 거에 막 생각하느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연주하면서 다시 한번 순수하게 연주하는 느낌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배님들도 저희랑 하실 때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또 한창 후배니까. 네. 그럼 또 뭐 예사님 또 어떠셨어요? 그 인원이 역시 많아야 한다. 역시 정말 이 인원이 많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뭐라죠 그걸 우월 시너지 뭐라고 해요 그거? 어떤 거요? 저한테 바라지 마세요. 에너지. 그래. 에너지 어렵죠. 에너지가 정말 저 그 오케스트라도 오셔서 그래. 너무 너무 재밌게 했고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황일 씨는요? 맞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했고 또 우승팀이랑 같이 했는데 이게 참 모여서 나오는 그 진짜 예찬이 형이 말했던 그 시너지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오늘 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뭔가 기회가 되면은 같이 공연도 하고 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잃어버렸던 뭔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이게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뭔가 저희가 오래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2년 반 정도 됐으면 오래 한 건 아닌데
뭔가 진짜 음악을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심 같은 것들이 있었지 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럼 저희 유스님들은 저희랑 합주를 해보신 겁니까? 어떠셨는지? 항상 화면 속에서만 보던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저도 아직 안 믿기는데 사실 아직도? 네. 아직 오랫동안 화면 속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마지막에 같이 떼창할 때 조금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좋은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행복했다.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 원상 파트장이 한번 읽어줘. 예, 바로 여기 봉투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도 뭔지 모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도 몰라. 뭐야? 진짜 몰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초대장 원상이의 생일 잔치에 초대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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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대박 다 초대장 받았 언제 받은 거야? 조카 꺼진 이게, 거예요? 다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와. 나 아직 생일 아니 와. 지금 생일이야 지금 생일이야 너 초는 없고 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원상이 사랑해 아 정말 불 거요. 불에 불하죠. 소원 빌고 소원 빌고. 27이라고 되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 예. 난 어떻겠냐?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좋습니다. 아유 아, 제 생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렇게 대규모로 생일 축하를 들은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재능봉사하러 갔을 때 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해 준 거 이후로 오랜만에 이런 걸 느끼거든요. 네. 예. 뭐 사실 이 스쿨 밴드 오디션 이제 원상이가 심사위원 하고 싶다고. 그 한마디부터 시작이 맞아, 된 맞아. 프로젝트였잖아요. 맞아, 맞아. 아, 제 꿈을 이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 진짜로. 맞죠. 심사위원 해봐서 어땠어, 원상? 오늘을 기점으로 목표가 살짝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고 듣기도 좋고 귀도 막 힐링되고 했지만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맞죠 맞죠. 오늘 저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이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관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참가자들이 참가 지원서에 청춘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 알았습니다. 진짜 거의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에 이게 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지원해주신 32팀 예.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의 청춘에 함께 해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박수! 박수! 네, 오늘 이렇게 원상이 생파까지 해준 우리 밴드들 함께 해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요일에 다시 만나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응수시내에서 루시 첫 정규앨범 발매 쇼케이스 특집편이 방송됩니다. 아, 쇼케이스 특집인 만큼 타이틀곡 첫 무대를 저희가 응수시내에서 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자,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다른 신곡 라이브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 앞서서 8월 17일 수요일 저녁 6시 8월 17일 수요일 저녁 6시 뭐라고요? 8월 17일 수요일 저녁 6시 그렇습니다. 발매된 루시의 첫 정규앨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은 다 같이 인사해볼까?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저기 오른쪽 부디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차갑게 알지 않기를 너라는 이름은 온유월의 꽃만 같아 깨고 싶지 않은걸
않았어.